마늘종으로 은근히 볶음 요리도 많이 하지만 볶음밥. 마늘종. 너무 맛있죠. 어? 이건 뭐예요? 어, 다 좋아하는 진미채. 보지 마세요. 이것도 같이 넣으면은 일석이조 반찬이 되겠죠. 자,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미 좀 잘게 돼 있어서 저는 두세 번만 이렇게 먹기 좋게 너무 길지 않게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진미채가 혹시 너무 말랐거나 좀 오래돼가지고 좀 딱딱하면은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바로 사온 거라서 그냥 쓸게요. 이렇게 일정하게. 무침 하신다면서 물은 왜 끓이세요? 마늘종을 살짝 데쳐가지고 부칠 거거든요. 그래서 바글바글 끓으면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데쳐주면 색깔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더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무쳐요? 아, 제가 이따가 또 다른 요리 소개할 때도 쓰려고 같이 데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음식 넣는이에요. 이렇게 바글바글 2, 3분 정도 끓였죠? 그러면 불을 끄고 찬물에 헹궈줄게요. 찬물에 헹궈서 새파랗게 색을 넣어줄게요. 연분빛이 너무 예쁘죠? 고추장 3큰술, 고춧가루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매실청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양념장에 뭐 깜빡하신 거 없어요? 아니요. 아니, 다진 마늘이 안 들어갔잖아요. 아, 제가 마늘 안 넣었죠? 네. 마늘 왜 안 넣냐면 이게 마늘종이라서 여기서도 뭐 향이 나기 때문에 오늘 마늘종 요리는 마늘을 하나도 안 넣을 거예요.